저희가 세활용 플라자의 키트 교육 중 하나인 밀키 프로젝트를 체험을 하고 왔죠. 요 카드 지갑 두 개랑 필통 만들었잖아요. 우유팩이 너무 예쁜데 이거 혹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아니죠. 그렇게 하면 저희가 세활용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실제로 보령에서 생산되는 우유인데 만드는 과정에서 인쇄 실수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잘못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키트로 만들어서 재탄생될 수 있게 만든 건데, 특히나 이게 우유팩이 원래 방수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칫솔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도 활용을 한다고 해요. 저희가 그날 수업을 같이 들었던 사람들의 후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진짜 우유팩으로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실제 제품도 굉장히 탄탄해서 좋았다는 분이 있었고요. 버려지는 것들이 다시 이렇게 재활용되는 것들이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철학적인 답변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좀 특별한 게 처음에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버리는 과정까지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분리수거를 샥샥샥샥 해가지고 네. 제대로 버리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준다고 하더라고요. 세활용 플라자에서 실제로 되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죠?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세활용 아카데미라는 네. 탭이 있어요. 네. 거기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난이도가 다 다르잖아요. 뭐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수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활용 디자인 워크숍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가서 본 거에는 무슨 캣타워를 폐 목재를 활용해서 이런 거는 또 세활용 플라자에서 자재를 네. 준비를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는 거라서 진짜 가볍게 돌아가가지고 두 손 무겁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미술관이나 전시관 방문하면은 작품이나 공간에 대해서 설명해준 해설사분이 있는데, 세활용 플라자에도 세활용 도슨트 분이 계셔요. 그냥 가는 것보다 도슨트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가시면은 다양한 공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세활용에 대한 이런 지식들도 전달을 해주시니까. 혹시 이런 도슨트 프로그램을 신청을 못하고 갔는데 조금 아쉽다 하면은 세활용 하우스라던가 그런 공간 들어가기 전에 QR코드가 있거든요. 아 네. 그게 그 오디오. 맞아요. 오디오 도슨트를 들을 수 있는 QR코드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공간을 또 설명을 들으면서 다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런 체험 교육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되게 전문적인 그런 과정들도 있는데,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세활용 직무 교육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교사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창업에 관심 있는 그런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있다고 해요. 진짜 알차네요.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세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활용이 뭔지 맞아요. 얘기를 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겠죠. 그 업사이클링을 세활용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그래서 디자인 콘텐츠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잖아요. 업사이클링 스낵도 있었고 카메라도 있었고. 그럼 세활용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폐기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매년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만 해도 수천만 톤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재활용되는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10% 남짓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세활용은 재활용에 비해서 뭐 이렇게 분쇄나 재생산 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좀 더 탄소도 절감이 되고 자원도 좀 더 절약할 수 있어서 되게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환경을 지키자고 하는 일이 되려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활용도 좋지만 세활용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에는 지장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걸 해보고 싶어서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였는지 한 명씩 얘기를 해볼까요? 아, 저는 슈퍼마켓이 제일 네. 인상 깊었는데요. 간 김에 세활용 제품들도 좀 갖고 싶은 그런 약간 콜렉터의 마음이 소재은행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버려지지 않고 다시 활용될 수 있다는 세활용이 뭔지를 느끼고 싶다면 소재은행을 한 번씩 꼭 방문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공간이 제일 인상 깊었나요? 지구를 사랑하는 나만의 방법이나 또 지장에 소개해주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